왜 항상 검은 옷만 입죠? 내 인생의 상복이에요. 난 불행하니까요. 불행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맞아. 아, 당신은 건강하고 또 당신 아버님께서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제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죠. 저 한 달에 고작 23루블밖에 벌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맞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죠. 그야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저는 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둘, 남동생이 한 명, 저까지 이렇게 총 다섯 식구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고 한 달에 고작 23루블밖에 벌지 못하거든요. 제가 술 한잔 할 여유가 있을까요? 설탕이나 차를 마실 여유가 있을까요? 담배요? 엄두도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곧 연극이 시작할 거예요. 예. 희곡은 콘스탄틴 트레플레프가 썼고 니나 자레치니가 연기할 겁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오늘 밤 이 연극을 통해 두 사람의 영혼은 똑같은 예술적 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고 결국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은 공통점이 없네요.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6km를 왔다가 다시 6km를 돌아가죠. 그런데 당신은 늘 외면해요. 저 왜 그런지 알아요. 저 돈도 없고 식구만 많잖아요. 이런 남자한테 누가 좋다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만 좀 해요. 당신 마음은 잘 알아요. 하지만 저 그 마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예요. 하실래요? 괜찮습니다. 너무 덥네요. 밤에 비가 올 것 같은데. 당신은요, 항상 철학에 대한 얘기나 돈 얘기만 하죠. 뭐 당신 말대로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건 가난이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전 차라리 거지가 돼서 국어를 하는 게 지금 제 처지보다 천 배는 더 나을 것 같네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사촌, 여기에요. 너희야. 아이고 날. 거시야, 난 요 시골이 싫어. 아무래도 적응할 수가 없어. 그래. 아이 어제도 저녁 9시에 잠들어서 오늘 10시에 깼는데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런가. 요 뇌가 두개골에 척 하고 달라붙은 것 같은 기분이야. 근데 또 점심을 먹고 나면 설렐렐렐러 잠이 오니 아유 여기 사는 건 악몽이야 악몽. 맞아요. 삼촌은 도시에 사셔야 되는데. 그치? 저기 네.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 가 계시면 시작할 때 알려드릴게요. 아이 새끼! 마샤! 네 애비한테 가가지고 저 개를 좀 불어달라고 해줘. 아니 어제 제 애미도 잠을 통 못 잤대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전 못해요. 가요? 마이. 그럼 시작하기 전에 꼭 좀 알려주세요. 뭐 방패 개가 치러내겠구만. 여기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고시자.
나는 요 시골이 정말로 싫어. 아니 그 예전에도 내가 휴가를 내서 여기 올 때마다 저 괜히 손이 마리니 아주 골치가 아파가지고는 도착한 날부터 도망치고 싶어졌었어. 아이고. 근데 이제 퇴직해서 갈 것도 없고 좋든 싫든 살아야지.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저 호수 가서 샤워하고 올게요. 자리에 있어야 돼. 시작하니까. 아 예. 자 삼촌. 예. 이게 극장이에요. 예. 커튼과 두 개의 기둥 그리고 빈 공간이죠. 무대 장치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호수와 수평선이 시원하게 보일 뿐이죠. 개막은 정확히 8시 반이에요. 왜냐? 달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시작하는 거죠. 야, 아주 멋있겠다. 근데 니나가 늦으면 이 모든 게 다 무의미해져요. 아, 또 와야 되는데. 아버지랑 새엄마 감시가 너무 심하셔서 집을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삼촌. 네. 머리랑 수염이 지저분해지셨잖아요. 네. 좀 정리 좀 해야겠어요. 왜? 에이, 이 외모가 내 존재 비극이라는 거야. 거시자, 나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술에 흠뻑 취한 사람 같았어. 이런 날 좋아한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근데 네 애미는 또 기분이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엄마요? 예. 따분하기 때문이죠. 뭐? 질투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아닌 니나가 연기하기 때문에. 엄마는 나도 내 공연도 내 희곡도 다 경멸하거든요. 잘 알죠? 그거 진짜. 그거는 말이야. 엄마는요? 예. 예. 이 조그마한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게 자신이 아니라 니나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아 진짜 엄마는 심리적으로 연구 대상이에요. 물론 재능도 있으시고 현명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간호할 때면 천사들도 울고 가죠. 근데 엄마 앞에서 듀제와 같은 다른 여배우라도 칭찬해 보세요. 아유 누구냐? 그저 자기 자신만을 칭찬해야 돼요. 연극편도요. 엄마에 대해서만 써야 되죠. 마르케비치의 춘희에 나오셨을 때 그때 정말 대단하셨다고 소리 지르고 환호해야 되는데 이런 시골 구석엔 그런 마취제가 없으니까 저렇게 따분해하시고 짜증내시고 그리고. 엄마는 미신이나 믿으세요. 그래? 촛불 3개와 13이라는 숫자에 벌벌 떨죠. 아 그래 구두쇠. 아주 지독한 구두쇠예요. 오데사에 있는 은행에 7만 루블이 있으신 거 저 알거든요. 근데 그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바로 우신다니까요. 오시자. 진정해. 아유 그래도 네 애미가 너를 요 사랑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아유. 봐요. 엄마 나 안 사랑해요. 그거야 당연하죠. 엄마는 사랑하고 싶고 화려한 옷만 입고 싶은데 제가 벌써 25살이니까 엄마는 자꾸만 자기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없으면 엄마는 32, 제가 나타나면 바로 43. 그래서 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 극장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 신성한 예술과 이 인류에 굉장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이 극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진부하고 편협할 뿐이에요. 그냥 막이 올라가면 저녁빛 조명 아래 삼면이 벽으로 되어 있는 이 단조로운 무대에서 신성한 예술의 사도라고 칭하는 유명한 배우들이 그저 인간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뭐 이런 모습만 보여주죠. 그럼 관객들은 그런 끔찍한 장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덕적 교훈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돼요.
아니 교훈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일상적인 얘기들 뿐이라고요. 그것을 껍데기만 바꿔서 100번, 1000번 똑같은 연극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전 이걸 보면 모파상처럼 벗어나고 싶어져요. 에펠탑의 끔찍함으로부터 벗어나버린 모파상처럼 말이에요. 아유, 그렇다고 연극을 다 없앨 순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삼촌. 왜? 일로와. 아, 괜찮아. 저 엄마 사랑해요. 그래. 정말요.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죠. 근데 엄마는 뭔가 바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 작가하고 붙어다니면서 신문에 스캔들을 퍼뜨리는데 전 엄마가 유명한 배우라는 게 싫어요. 만약에요. 엄마가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우린 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집에는 항상 유명한 사람들로 정신없었죠. 배우들, 작가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난 도대체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학은 3년 만에 뛰쳐나왔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여권에는 키예프의 상인이라고 적혀있어요. 키예프의 상인이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배우시긴 했죠. 근데 근본을 캐고 보면 키예프의 상인이 맞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천하의 명배우나 대작가님들께서 저한테 동정의 눈초리를 보냈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저의 초라함을 저울질하는 것 같아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작가라는 양반은 뭐하는 사람이냐? 당체 말이 없어서 나는 모르겠더라. 머리가 좋고 소탈하고 약간 우울한 사람. 30대 초반에 이미 유명해졌으니까 배부른 사람이겠죠. 근데요, 그 사람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랄까,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매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톨스토이나 졸라를 읽은 다음 별로 안 읽을 것 같아요. 훨씬 못해요? 에이, 미치. 거시자. 나한테도 한때 꿈이 두 개 있었어. 어, 그래요? 하나는 요 작가가 되는 거였고 하나는 결혼을 하는 거였는데 작가도 못되고 결혼도 못했잖아. 자, 분명 별 볼 일 없는 작가라도 작가가 된다면 기뻐. 어, 잠깐만요. 발소리가 들려요. 어, 삼촌. 어, 나 니나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발소리도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어, 나 진짜 행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꿈, 니나! 잘했죠? 하나도 안 늦었어. 하루 종일 걱정했어. 아버지가 날 내보내주지 않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늘을 보니 벌써 붉게 물이 들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전 정말 정신없이 말을 물고 또 뭐라 단숨을 달려온거예요. 안녕. 하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 아유, 눈이 부었네. 울면 안돼 지금. 있어봐. 아니 괜찮아요. 그래. 숨이 너무 차요. 30분에 누나가 돼서 우리 빨리 서둘러와요. 아버지 제가 여기 온 걸 모르시거든요. 어, 이제 정말 시작해야 돼. 내가 관객들을 부를게. 아니야. 내가 가마. 아니, 내가 가야지 그럼. 내가 가야지 그럼. 나도 그때가
있었지 걸음을 걷다가 아니 내가 옛날에 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동료가 말하기를 아이고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그 동료가 그렇게 말한 거라고 아이고 눈치가 없으시네요 아버지와 새어머님 내가 여기 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곳엔 이 보헤미안들이 있다 혹시 내가 이 배우라도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지 하지만 난 갈매기처럼 이 호수에 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 생각뿐이야 괜찮아 우리 둘밖에 없어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저거 무슨 나무예요? 느릅나무 왜 저렇게 까맣지? 지금은 밤이니까 모든 게 검게 물든 거지 니나 제발 오늘 빨리 가지 마, 응? 안 돼요. 아니면 내가 너네 집으로 갈까? 그대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있고 싶소. 안 돼요. 야경꾼에게 들킬 거예요. 우리 집 개도 아직 당신을 몰라서 지저댈 거고요. 리나, 사랑해. 아이고. 누구야? 야코프야? 네, 전데요. 네. 알코올, 유황은 붉은 두눈이 나올 때 유황 냄새가 풍겨야 돼. 알겠지? 아, 네. 민아, 이제 모든 게 준비됐어. 가자. 왜 그래? 떨려? 네, 너무 떨려요. 사실 당신 어머니는 괜찮아요. 그분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뜨리고린 씨 때문이에요. 아, 그분은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분 앞에서 연기하는 게 어쩐지 너무 떨리고 부끄럽고 그래요. 아, 그분 젊어요? 그분 소설들은 정말 멋져요. 몰라 안 해. 당신 이 곡은 연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안에 살아있는 인물이 없죠. 살아있는 인물? 인생을 담아내려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서는 안 돼.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야지. 또 행동은 거의 없고 말뿐이에요. 내 생각엔 모든 연극엔 꼭 사랑 이야기가 있어야만 해요. 꼭 가요. 공기가 점점 습해져요. 다리 젖지 않게 집에 가서 장화를 신고 오세요. 난 더워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세요. 괜한 고집 부리시고.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습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아시잖아요. 어젯밤에도 저녁 내내 그 테라스에 앉아계시고 제가 걱정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춘을 잃었다고 말아 아르까지나 부인과 대화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추운 것도 잊은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올리나 내 나이가 55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 남자들한테 늙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여자들은 지금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여배우라면 사족을 못 쓰죠. 그대 앞에서 당신 앞에서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불러요. 자,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배우와 일반인을 똑같이 대우할 수 없죠. 우리가 여배우를 다르게 대하는 건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쫓는다고나 할까? 이상적인 이미지요? 네. 그럼 여자들이 선생님을 항상 사랑하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그것도 그 이상적인 이미지를 쫓는 거겠네요? 무슨 말씀이시죠?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까닭은 내가 괜찮은 의사이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15년 전 이 지역에서 나는 유일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아 그리고 알다시피 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항상 정직했... 알아요.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기대가 되네요. 사람들이 왔어요. 아주 나한테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해. 이야 저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요? 그 1873년 볼다바시 정기공연에서 그 여배우의 대단한 연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 정말 환상적이고 그 멋진 연기였죠. 아 그리고 그때 그 희극 배우 볼차진이 있었죠. 아니 근데 그 배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누구도 그 라스 블레프 역을 그보다 더 멋지게 할 수가 없었죠. 그 차진의 연기는 그 사도프스키 연기보다 더 훌륭했다고요. 아니 근데 아니 그 배우 지금 어디죠? 당신은 항상 그 고리타분한 옛날 배우들만 물어보시는데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볼차진이? 요즘에 그런 배우들이 없습니다, 부인. 극장 다 몰락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차진 같은 대단한 배우들이 있었지만 아우 지금 배우들은 그 잔챙이들밖에 없어요, 잔챙이들. 요사이 대배우들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간급 배우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맞지? 아이 전 그 견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취향 차이니까요. 네, 구스티부스 우트베네 우트니 취향에 대해 좋게 얘기할 거 아니면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거시자! 아들! 언제 시작하니? 이제 금방 시작할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햄릿!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만드는구나. 내 영혼은 이런 피투성이 속에 죽음의 재난 속에 깃들어 있다. 구원받을 길 없구나. 야호! 야호! 어찌하여 당신은 악의 몸을 맡기고 죄악에서 사랑을 찾으셨나이까? 야! 아주 진짜 훌륭하다고. 내 조카랑 동생이야. 이럴 때 보면. 여러분, 이제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오, 그대들. 영광에 찬 옛 어둠이여, 밤이면 밤마다 이 호수 위를 방황하는 어둠이여, 우리를 잠들게 하라. 그리고 꿈속에서 20만 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다오. 20만 년 뒤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네, 그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달라고 했었죠. 그래, 그러라고 해라. 자, 잠듭시다. 아유, 잠은 안 되지. 네가 간 거니? 아, 아이고 예쁘다.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모든 생명,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버렸다. 지구 위에서 생명체들이 사라져버린 지 벌써 수천 세기가 되었건만 저 가엾은 달은 부질없이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더 이상 초원의 사투리 울음소리로 잠을 깨는 일도 없고 보리수 숲에서 5월의 딱정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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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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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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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은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물질은 그들을 돌로, 물로, 구름으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로 합쳐진다. 세계 전체의 영혼, 그것은 바로 나, 바로 나인 것이다. 내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영혼도, 시저의 영혼도, 셰익스피어, 나폴레옹, 그리고 가장 하찮은 거머리의 영혼까지도 들어있다. 내 속에는 인간의 의식이 동물의 본능과 하나가 되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전부, 전부 기억한다. 바로 내 안에서 이 하나하나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상징주의인 건가? 뭐? 나는 고독하다. 100년에 한 번 말하기 위해 입을 열지만 나의 목소리는 공허 속에 쓸쓸히 흩어질 뿐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 텅 빈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죄인처럼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와 자리라고도 끈질긴 싸움에서 마침내 내가 승리하여 물질과 영원히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세계의 의지의 왕국에 출현한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길고 긴 몇천 년이 조금씩 흘러 달도 반짝이는 시리우스의 별도 그리고 이 지구도 모두 먼지로 변한 뒤에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공포, 공포, 공포만 있을 뿐이다. 바로 저기 나의 강력한 저 악마가 다가온다. 그의 무서운 붉은 짐승이 보인다. 이거 유황 냄새 아니야? 이럴 필요가 있나? 네. 무대 효과구나? 엄마. 여러분 무대 효과래요. 악마는 인간 없이 불행하다. 앉아. 보셨네요. 쓰세요. 감기 드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불멸하는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에게 예의를 갖추신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만나게 해라. 아니 내가 지금. 뭐라.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막 내려. 막 내려. 빨리 막 내려. 죄송합니다.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연극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그 독점권을 침범한 거죠, 그죠? 전, 아니, 저 같은 건. 아이고, 거의. 아니, 쟤 왜 저래요? 아직까지나. 젊은 애 자존심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 아이는 지금 자기가 모욕을 아니, 받았다고. 아니, 호스자가 이게 재미로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대한 거지.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아, 거예요. 지금 저 아이가 위대한 작품을 썼다는 게 드러난 셈이네요. 네? 아, 어, 제발! 유황까지 뿌려가면서 이런 연극을 하는군요. 장난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나 정말 실력이나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비꼬고 오빠라 버튼 누구라도 지칠걸요? 정말 변덕스럽고 고집만 센 어린애예요. 저희는 그냥 너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아이는 평범한 그걸 선택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이런 허접한 쓰레기를 강요했잖아요. 자, 저는요 어떤 헛소리도 기꺼이 들어줄 의향이 있어요. 웃자고 하는 거라면. 근데 여기선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새로운 형식은 없고 그냥 고약한 성미만 들어있는데. 누구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가장 잘 쓸 수 있는 걸 써야 하는 법이죠. 그럼 그 아이 보고 쓰고 싶은 걸 능력껏 쓰라고 하고 나는 그냥 두라고 하세요. 화가 나셨군요. 나의 주피터. 난 주피터가 아니에요. 여자지. 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젊은 애가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죠. 마음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물질에서 영혼을 분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 그 자체가 물질적 원자의 결합일지도 모르죠. 교사들의 인생을 희곡으로 써서 공연해보면 어떨까요? 고달픈 인생이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 연극도 좋고 원자 이야기도 좋지만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너무 멋진 밤이잖아요. 아, 음악 소리 들려요? 아, 너무 좋다. 저 호수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아이고. 아, 브라보, 브라보. 10년, 15년 전에 이 호숫가 근처에는 항상 음악과 노랫소리가 들렸죠. 여섯 채의 선택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웃음, 장난, 찬양, 아, 기억나, 로맨스. 너무 많은 로맨스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던 분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바로 리다 그 노래. 물론 지금도 매력적이지만 그때는 거의 대적할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죠? 나 걱정돼. 고스자! 고스자! 제가 찾아볼게요. 어, 네. 부탁할게요. 공연이 계속될 것 같지 않으니 나와도 되겠지?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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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나! 우리 모두 니나한테 반했어요. 이런 외모와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이런 시골에 묻혀있는 건 죄악이지. 우리 니나는 재능이 있어요. 니나의 의무는 무대에 서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물론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겠지만요. 뭔 말이 어딨어요. 자, 소개해 줄게요. 여기는 뜨리고린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전 항상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있어요. 아, 수줍어하지 말아요. 유명하지만 소탈한 분이니까. 봐요? 수줍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있어 답답하군요. 이젠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약품! 막 올려줘! 정말 이상한 희곡이었죠.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더군요. 하지만 즐겁게 봤습니다. 당신의 연기는 굉장히 진실했어요. 그리고 호수를 배경으로 한 무대도 정말 아름다웠고 이 호수에 물고기가 많겠죠? 네! 많이 있어요. 난 낚시를 좋아한답니다. 늦은 오후 물가에 앉아서 찌를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죠. 창작하는 것보다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 말 말아요. 칭찬을 하면 자취를 감춰버리시니까. 아, 저는 그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에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실바가 저음도, 에? 저음도로 노래하는 걸 제가 기분 좋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성가대 베이스 단원이 객석에서 브라보 실바라고 그 더 낮은 옥탑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아, 상상해보세요. 아, 생각해보세요. 그 오핀이 떨어져도 그 소리가 들리는 그 극장에서 브라보 실바! 관객들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의 천사가 지나가셨군요. 아니, 아니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그 딱지가, 그 딱지가. 다섯 번도 넘게 들을 것 같아. 저 이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간다고. 우리가 놔주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절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분도 정말. 그래도 섭섭하다. 저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우리 작은 아가씨를 데려다 줘야죠. 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유, 그럼 그 한 시간만 더 있다가 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유, 한 시간은 괜찮잖아. 그치? 한 시간은 괜찮지. 어? 한 시간은 괜찮아. 그치? 그치? 안 돼요. 아, 운이 없는 애예요. 저의 어머니가 막대한 유산을 저의 아버지에게 모두 남기고 죽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새엄마한테 물려줘서 니나 양은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맞습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자 이제 다들 들어갑시다. 아유, 습기가 차서 다리가 쓰지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나다. 아니, 개소리. 잡으라, 예쁘. 저 개들 좀 풀어줄 수 없이. 예, 안 됩니다. 그 도둑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이제 풀어줘요. 아, 그러니까 그 더 낮은 옥탑으로 불어보실까. 아, 그 사람 가수가 아니라 그 성가대원이었다. 어, 돈을 얼마나 받죠? 그 교회 성가대원. 내가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난 그 희곡이 마음에 들었어. 뭔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 아주 신선하고 순수했어. 아, 호수자가 오는군. 공연이 좋았다고 얘기해줘야겠어. 벌써 다 갔네요. 난 여기 있지. 콘스탄틴! 콘스탄틴! 마샤가 계속 저를 찾아요. 아, 진짜 그만 좀 하지. 고스자, 난 너희 희곡이 정말 좋았어. 좀 특별한 부분도 있고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 너에겐 재능이 있어. 계속 좀 써봐. 아이고. 이렇게 여려서야. 아이, 눈물까지.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너는 추상적인 생각에서 주제를 가져왔어. 예술 작품이라면 반드시 고귀한 사상을 담고 있어야 해. 진지한 의미를 담은 작품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그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써보라는 거죠, 선생님. 그래. 하지만 반드시 의미 있고 영원한 곳에서만 쓰도록 해. 너도 알다시피 난 다양한 인생을 경험했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지. 난 내 인생이 만족해. 아, 그렇지만
그 창작을 할 때 그 예술가가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고향감을 경험했다면 난 물질적인 현실을 벗어던지고 지상을 떠나 좀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갔을 거야.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작품 속에는 반드시 자신의 사상이 담겨야 해. 왜 그릴 수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예술의 길을 간다면 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지. 아, 그리고 너 언젠가는 너의 재능이 너 스스로를 파멸시킬 거야. 니나 어딨어요, 니나? 아. 아, 니나는 집에 갔어. 집에 갔어요? 어. 아. 아, 저 니나가 보고 싶어요. 아, 저. 아, 저 니나 봐야 돼요. 저 가볼게요, 선생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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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요. 어머님께서 기다리세요. 사라졌다고 해.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아, 다 이러면 안 돼. 진정해. 따라오지 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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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청춘이라.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 때 그렇게 말하죠. 청춘. 청춘이라고요. 이건 좋지 않아.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군. 들어가지.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아버지를 좋아하진 않지만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아주 가깝다고 제 온 영혼으로 느껴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제 인생을 망치고 타락시킬 거예요. 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정말 너무 괴로워요, 선생님. 아무도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 콘스탄틴을 사랑해요. 모두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마법의 호스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니? 마샤. 무엇을?